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진짜 주위 사람 조심하세요. 인생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. 특히 여자분들, 또래한테 연애 상담하지 마세요. 오히려 인생 망가뜨립니다. 라고 적어주신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, 나도 아까린 잘해야겠지만,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아까림 재려고 하고 사는지를. 아유, 네, 지은아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. 희은이 벌써 3월이네요. 감사합니다. 내 주변에 아까림 못하는 사람, 돈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, 질 나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나는 괜찮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잘 산다고 볼수 없어요.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. 우리는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의 실제 모습을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다안 보여줍니다. 내 진짜 모습은 다 꺼내지 않았어요. 그냥 위선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.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. 좋은 이미지만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짜 현실을 몰라요. 이 사람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안 좋은지, 현재 상황이 좀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한테 의존하거나 좀 사람을 뭔가 좀 대우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앞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각자 먹고 살기 힘들어요, 각자. 누구한테 도움 받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나 돈 문제가 안 좋은 사람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돈 문제가 안 좋은 사람들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, 이건 남녀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데, 좀 편력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, 편력 있는 분들. 여자분들은 남성 편력 있는 여자들, 남자분들은 여성 편력 있는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. 이런 분들이 꼭 주변에 이제 사귀는 사람 건드리더라고요. 이거 뭔지 아시죠, 여러분? 예, 이 편력쟁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요즘에는 뭐,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잘 사귀고, 뭐 인맥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워낙에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인맥을 늘려봐야 크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게 인생에서 해방을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있는 관계만 잘 지키자. 쓸데없는 관계 만들지 말자. 그리고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좀 걸러내자.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지만, 여자분들 특히 연애 상담을 여자분들끼리 하지 마세요. 이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에요. 여자분들이, 오히려 여자분들이 인생을 망가뜨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, 연애나 결혼 상담을 비슷한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여자가 잘 들어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이거 여자분들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. 뭐냐면, 여자분들 연애 상담 많이 하죠. 막상 보면 잘 되라고 하는 거 없어. 잘 되라고. 뭔가 감성적이게 해서 오히려 사태를 더안 좋게 한다거나 그 어떤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요. 정말로. 근데 여자분들 이거 잘 몰라. 보통 상담하는 쪽이 여자가 많단 말이에요. 여자분들이 공감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사실 난 그게 공감력이 뛰어난지 모르겠고 현실 파악을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생각해봐. 보통 연애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하고 뭔가 갈등이 생긴 거야. 그럼 남자가 왜 갈등이 생겼는지 남자한테 물어봐야 돼, 남자한테. 이것 때문에 남자 사왔는데 남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아니 생각해봐. 같은 여자끼리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합니까? 잘 몰라. 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. 그러면 그거 아는 척 했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더 싸운다니까? 나중에 헤어진다니까요. 아, 정말로. 그런 거 진짜 많아요. 괜히 얘기해서 시킨 대로 했다가 더안 좋아지는 경우 허다하게 봤습니다. 그럼 왜 상담을 하는 겁니까?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 동성끼리 연애 상담하지 말라는 말 급동의. 제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급구 말렸었는데 지금 30년 넘게 잘 살고 있다.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같이 온 친구 남편 보고
우던이랑 엄마가 엄청 칭찬해서 말렸던 내가 몹시 부끄러웠어. 지금은 친구보다 내가 더 친구 남편 칭찬함. 나도 외적인 조건 안 보고 언니가 소개해준 남편 만나서 만족하고 사는 중이에요. 여자분인가 보네요. 근데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결혼 말렸었어. 여자분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, 진짜? 왜 그런 거야, 진짜? 이 댓글 다시 보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어? 아니, 남의 결혼 왜 말리는 거야? 아니, 여자분들 좀 그런 게 있어요. 자기가 힘들면 자꾸 주변 사람 망가뜨려. 이게 뭐 희열 느낌인가? 나 진짜 궁금해, 이게. 그런 거 있어요? 아마 이거 분명히 방방 못할 거야. 뭐냐 하면, 여자분들이 자기가 만약에 뭐 솔로야. 안 만나고 있어. 누구 만나고 있어. 만나고 있는데, 일부러 해방 놓으려고, 깨지게 만들려고, 야, 금마. 원래 그런 남자야. 너 몰랐어?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. 헤어진 게 낫다고. 그거 여러분 있잖아. 여자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. 상담하다가, 야, 헤어져. 너왜그 남자 만나? 너 걔랑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니까. 그거 있잖아. 명언이 아니라 욕입니다, 욕! 욕입니다, 욕! 매기는 말이야, 매기는 말. 너그 남자 영향이 헤어져. 야, 깨져. 내 그럴 줄 알았다. 그거는 님들이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, 님 인생 잡아뜨리려고 하는 겁니다. 정말로.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. 이게 제일 답답해, 진짜. 여자분 인생 망가뜨리는 케이스 중에 제일 많아, 이게. 제일 많아요. 그리고 여자분들 그런 행동하면 안 돼. 왜 자꾸 주변 사람한테 물어봅니까? 아니, 사람을 만나는 건 내가 확신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? 사실 선비님 그 여친분도 사실 행동은 별로 썩 좋지 않네요. 아니, 사람이 무슨 뭐 지풍경평이 나오면 뭐 도자기입니까? 평가를 받게? 그럼 자기도 역으로 역지사지로 누구한테 평가받아서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? 아니, 둘이 만나는 건 둘이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문제 아니야? 만나보고 자기들이 만나보고 아니면 헤어지면 되잖아. 제3자가 어떻게 알아요? 사실 이거 여자분들 정말 못난 행동이에요, 이거는. 진짜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. 남자들이 이거 얘기하고 싶어도 여자가 싫어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건데, 저야 뭐 상관없으니까. 제3자 입장에 얘기하는 건데, 정말 이거는 좀 자존감 낮은 행동이에요, 이거는. 자기가 뭔가 끌리고 호감 있고 좋으면 그냥 만나요. 만나보고 아니면 헤어지면 되잖아. 왜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좋냐 안 좋냐에 평가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역으로 자기가 만나는데 누구한테 평가받아 기분 좋습니까? 그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. 근데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게 많아. 남자 만날 때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? 만날까 말까? 헤어질까 말까? 만약에 내가 만나 여자가 저런 행동을 한다. 그럼 난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잖아.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. 아니, 좀 만나다가 아니다 하면 뭐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. 좀더 만나보고.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?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?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. 그렇게 상담받는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 건지. 제대로 뭔가 배울 사람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. 제가 부탁드리는데, 남자분도 그렇고, 여자분도 그렇고, 그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해결사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. 해결도 못 해주잖아. 아니, 나처럼 현실적인 대안 해주던가.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야. 그냥 뭐, 헤어져. 걔랑 헤어지고 나면 더 좋은 사람 만나. 나 그런 케이스 본 적이 없거든요? 그런 케이스 본 적이 없어.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뻘소리가 똥차고 벤츠 간다는데, 똥차가고 더큰 똥차가 옵니다. 현실은. 아니, 똥차도 안 옵니다. 제일 희망이로죠. 제일 진짜 부질없는 말이지. 뭐, 똥차고 벤츠 온다. 예, 똥차가면요, 그보다 더 냄새나는 똥차가 오거나, 아니면 똥차도 안 와요. 그게 현실입니다.
여러분, 저런 것 때문에 갈등해가지고 친구분들, 동생 친구한테 이제 상담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후회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걸? 시간 지나고 나서. 정말 헤어진 거한테 잘 됐줄 알았는데, 안된 경우 정말 많을걸요? 여러분이 어떤 연애나 어떤 인간관계 만나면 본인이 판단해야 돼, 본인이.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제3자는 몰라요. 제3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고. 내가 만나본 게 아니잖아.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요. 여자분들 중에 몇몇 사람은 님 인생 잡아뜨리려고, 님안 되는 거 보고 싶어서, 님 나중에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랄게요.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. 상대방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걔 헤어지게 만든 다음에 시간 지나서 작업 걸어서 헤어지게 하는 그런 더 악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남자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일부러 헤어졌을 때, 남자는 그리고 그런 거 있지. 뭐냐면 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작업 걸어서 만나는 거 있어도 뭐 중간에 뭐 바람 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자분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부러 헤어지게 한 다음에 내가 그 사람 위로해서 내 남친을 만들어가지고 입장 바뀌어버리는 경우.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는 격이에요. 믿을 사람 믿어야지. 그러니까 내가 보면, 여자분들 연애 상담 보면,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의지가 없어, 이게.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, 어떻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,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는 방법론 얘기는 안 해요. 그냥 무조건 헤어지래. 딴 사람 만나래. 아, 그럴 거왜 만나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게 무슨 해결책이야? 이렇게 물어봤어요, 지금. 아, 뭐 때문에 싸웠는데? 뭐 때문에? 아, 뭐 때문에? 남자는 얘기하잖아요. 그리고 여자분들이 연애 상담할 때 문제가 뭐냐면, 내가 봤을 때 남자들 얘기하면, 남자들은 최대 이성적으로 얘기해. 야, 그건 여자가 잘못했다.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가 싫어한다. 네가 아무리 여자지만 그건 남자의 자존심 건드렸어. 남자들은 그렇게 누구한테 무시받는 거 싫어해. 네가 먼저 사과해라. 네가 먼저 사과하면 여자가 먼저 이렇게 먼저 숙여주면 남자가 좋아한다. 이해해준다. 그러니까 걔도 속 좁은 애 아니니까 그냥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해. 앞으로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. 남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여자분들은, 야, 남자 그런 것도 이해 안 해준단 말이야. 좀생이네. 하, 참.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. 야, 그러니까 걔를 왜 만나?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. 내가 이사람 날줄 알았다니까.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고, 무조건 편들어주잖아. 여자분들이 보면 뭔가 연애할 때 싸우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 막 그런 건 빼고 얘기하잖아요. 상담할 때도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은 빼고 얘기하잖아. 서운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. 분명히 싸우면서 물론 남자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. 있고 더큰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또 빼고 유리하게 얘기하잖아요. 또 친구한테 얘기해도. 야, 걔가 잘못했네. 그러니까 내가 걔 처음부터 알았다니까. 어떻게 싸웠는지,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, 뭐가 문제인지, 누가 책임 있는지 얘기는 없어. 다 빠져 있고. 그러니까 딱 들어보고, 야, 그럴 거면 왜 만나니? 걔 말고 남자가 없네. 그냥 헤어져. 헤어지고 그냥 나랑 저 클럽이랑 갔다 오자. 설마 걔 같은 남자 없겠니? 이런 식으로 무시킨단 말이에요. 걔 같은 남자 없어요. 걔 같은 사람 없습니다. 남자도 그렇잖아. 뭐 조강지 쳐버리면, 정말 해바라기 같은 사람 버리면 그런 사람 없어요. 없어. 네.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. 이 남녀 관계에서 진짜 일편단심인 사람 없습니다. 그런 사람 정말 없어요. 진짜 없어. 나만 보는 이 바라기 같은 사람 없습니다. 뭐또 바라기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있을 때는 소중함 몰랐다가 이 깨지고 나서 후회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. 정말 이상합니다, 이게 인간관계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있잖아요.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.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분한테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남자가 싸우잖아. 그럼 남자한테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아.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싸우잖아. 그러면 남편의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그 와이프의 남동생이나 오빠 있을까? 그 오빠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. 얘기 듣고
만약 남자가 얘기 들었을 경우, 야, 그건 네가 잘못했다. 남자가 그런 얘기 들어서 좋아할 사람 없다. 네가 좀 먼저 왜 그렇게 얘기했어? 그럼 먼저 네가 사과해라 하면 그냥 사과해요. 내가 잘못한 게좀 크면. 그게 제일 낫습니다.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. 괜히 뭐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좋은 관계로 치지 마시고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